2021년 쉐보레 트레이블레이저 3D 블랙박스 256기가 메모리 탑재된 국산 어라운드뷰 미리보기 영상입니다.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입니다. 3D 블랙박스 3D 어라운드뷰 작업하는 과정, 모니터, 카메라, 기타 작업하는 영상을 이어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구리 게르지입니다. 구리 게르지에서 보정 평가는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넓은 작업 공간 구리 게르지입니다. 사이드 카메라 각도 조절 박 실장님 맞추고 있습니다. 20초 보정 완료고요. 자동 공차 보정 완료 테스트 영상입니다. WHD 10.25인치 와이더 터치 모니터에 적용하여 터치로 어라운드뷰를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프레임과 넓은 화각, 고해상도를 자랑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입니다. 블라인드뷰 사각지대 70% 영상을 보여줍니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연동 영상. WHD 10.25인치 와이더 터치 모니터 시공된 영상입니다. 깔끔하게 순정 대시보드 손상 없이 슬림하고 완벽한 디자인이 아름다운 국산 와이드 모니터입니다.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는 이렇게 시동 ON 하면 4채널 녹화 3D 2D 단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는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5입니다. 네, 3D로 이렇게 넓은 화각 주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요. 손쉽게 터치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정 모니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니터를 별도로 올렸냐? 네, 그건 말이죠. 고객님께서 초보 운전이시고 하셔서 어라운드뷰 화면을 계속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정 모니터는 800x480의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WHD 카존 모니터는 1280x720p 해상도를 연출할 수 있어 아주 깨끗하고 넓은 화각을 연출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화질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의 기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다른 기능입니다. LCD 뒤쪽에 보시면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은 딤머, 밝기 조절 5단계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밝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LCD 오프 기능이고요. 온, 오프 할 수 있고요. 오프 했을 경우에 LCD를 터치하면 온 됩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다양한 3D, 2D 어라운드뷰 화면을 이어서 보시고요. 엄청난 화질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존 어라운드뷰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탑재되어 있고요. 3D로 녹화가 됩니다. 드론이 녹화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녹화됩니다. 국산 카존 어라운드뷰. 이렇게 패키지 시공하게 되면 시공비 포함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듭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